아퀴나스는 기독교 신앙과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을 종합하려고 하는 사상가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퀴나스가 계시와 이성, 성경과 전통을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그의 신학대전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은 아퀴나스의 신학 사상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신학대전 제1부 1문에서 토마스는 인간 이성을 초월하는 어떤 진리가 신적 계시에 의해 인간에게 알려지는 일은 인간 구원을 위해 필요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성으로 알수 있는 하나님에 관한 진리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것도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많은 오류를 뒤섞은 채로 알수 있을 뿐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신적인 계시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보다 적합하고 보다 확실하게 구원을 안겨주기 위해서 신적인 계시가 필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철학과 신학 사이에 필연적인 투쟁은 존재하지 않고 하나가 어느 하나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토마스에게 신학은 여타 모든 학문보다 더 높은 변수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의 적합한 학문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에게 신학은 여타의 모든 학문보다 더 고상하고 다른 것들은 이것의 시녀에 불과하다고 본 것입니다. 신학과 여타 학문의 본질적인 차이는 이것입니다. 신학은 오류가 있을 수 없는 신지식에 빛 성경에서 확실성을 끌어내지만 여타 학문은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인간의 이성에서 확실성을 끌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이 학문에 있어서의 이 확실성은 성경과 세상의 이성에서 나오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이 학문, 신성한 교리 혹은 신학, 이 학문은 철학적 학문을 이용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는 그것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신학의 가르침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참 사용된다는 것이죠. 신학은 학문으로부터 그 원리를 얻는 것이 아니라 계시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는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러므로 신학은 타 학문들을 이용할 때 보다 우월한 학문이 아닌 열등한 학문, 신유로서 이용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처럼 일반 학문을 이용하는 것은 신학 자체의 결함이나 불충분성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지성은 자연적 이성을 통해 알수 있는 것에 보다 쉽게 이끌리는 지성적인 결함 때문이었습니다. 일반 학문이 이성 위에 있다고 하는 것이 이 학문의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학대전 1부 1장 8에서 디도서 1장 9절에 근거해서 신성한 교리가 논증적이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교리적 논증은 계시된 진리의 어떤 측면을 설명하고 명료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 그리고 그 논증은 신적인 계시의 진리들에 대한 어떤 공동 기반적 합의점을 전제로 한다라고 그렇게 본 것입니다. 아퀴나스는 이성과 믿음이 동일한 기원을 갖고 있지만 둘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믿음에서 출발해야 하고 또 진리를 믿음으로 수납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우리가 한꺼번에 전반적인 지식을 가질 수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믿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연유에 자력으로 증거를 자유로이 다루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어떤 진리들은 이성의 힘을 크게 초월한 수준에 놓여 있다고 이해했습니다. 금생에서는 우리가 결코 이것들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또본 것이죠. 하늘에서 우리가 완벽한 시각으로 보게 될 때까지
단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기타 어떤 진리들은 이론적으로 이성적 파악의 영역 속에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입증될 수 있는 진리들조차도 우선은 믿음에 의해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퀴나스는 신학과 철학을 각자의 기원, 필요성, 권위라고 하는 관점에서 명백하게 구분하면서도 양자에 적합한 상관성을 파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가 볼 때 철학의 권위는 성경 자체의 그것보다 신빙성이 약하다고 보았습니다. 토마스에게 있어서 최종적인 권위는 오로지 그가 무오한 것으로 간주한 정경에만 존재한다고 본 것입니다. 아퀴나스는 신학대전 1권의 전반부에 신앙이 계시의 근거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직접 인용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주어진 계시의 근거를 두고 있으며 기타 학자들에게 주어진 계시의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아퀴나스는 성경의 필수성을 긍정하면서도 전통을 중시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거스틴이나 제롬 혹은 기타 어떤 교부의 권위보다는 교회의 권위에 따라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럴 때 여기 교회의 권위는 전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통을 중시하는 것은 기록되지 않는 가르침, 이 가르침이 교회의 관습으로 자리 잡고 준수되었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의 성상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는 더 나가서 마리아 숭배를 변호합니다. 그의 직접 인용입니다. 성모 마리아가 태에서부터 성화되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정경은 아무 내용도 전해주지 않는다. 아니, 정경은 마리아의 탄생조차도 언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거스틴이 동정녀 마리아의 승천에 관한 논문에서 그녀의 승천에 관해 펼친 주장은 타당하였듯이 그녀가 태에서부터 성화되었다고 하는 논증도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어거스틴의 이와 같은 주장은 비판의 여지가 있는 것이죠. 토마스는 인간이 원죄를 갖고 태어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근거를 성경에서 찾지 않고 전통에서 찾았습니다. 캐토릭 신앙의 전통에 따라 인간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그는 말합니다. 또 우리는 교회 전통으로부터 전 인류가 죄에 감염되어 있다는 사실을 배운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아퀴나스가 전통을 신성한 교리의 원천으로 여기서 이해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에게 교리의 원천은 다섯 가지로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고 그 권위의 순서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성경. 둘째, 사도들에게서 직접 기원된 것으로 생각되는 불문 전통. 사도들은 이를 성령으로부터 받아서 초대교회에 넘겨주었다고 이해했습니다. 세 번째, 전교회의 전통. 네 번째, 교회 내 개개 교사들의 전통. 다섯째, 철학자들의 합리적 사상. 아퀴나스는 이 다섯 개의 근거에서 그의 신학을 전개합니다. 그래서 위 다섯 개의 권위를 자신의 신학의 원천으로 활용하죠. 그가 성경을 신성한 교리의 최고의 근거 권위로 간주하고 기타 모든 권위들은 그 아래 부차적인 것에 둔 것은 맞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마스는 성경을 신학을 위한 계시의 본질적인 원천으로 보면서도 전통을 유효하다고 본 것이죠. 그에게 전통의 유용성은
성경과 일치하느냐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본 것입니다. 성경이 언급하지 않는 경우 토마스는 교회가 가르치고 실천한 내용에서 그의 신학을 끌어내려고 했습니다. 토마스가 비판의 여지가 분명히 있고 그에 대한 평가도 달리 할 수 있지만 적어도 한 가지 사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성경으로 자신의 신앙을 세우고 이 성경과 교회를 섬기는 일에 온 일생을 헌신했다고 하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퀴나스가 이성의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성경이 아닌 다른 원천, 전통에서 그의 신학의 상당 부분을 끌어냈다고 하는 건 역시 사실입니다. 아퀴나스가 찬사와 비판을 동시에 받고 있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